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제품 자원순환법,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EPR과 관련된 제도다. 원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EPR 조항에서 전기전자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원재활용법의 EPR에서 전자제품만 따로 독립해서 자동차가 붙으면서 만들어진 법률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법률에 환경성 보장제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ECOAS라고도 얘기를 하죠. Eco 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이것을 요약해서 ECOAS라고 하는데요. ECOAS라고 하는 것은 환경성 보장 제도라는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EPR과 관련해서 그 실적 등을 입력하는 전자입력 시스템, 이라고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자제품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은 ECOAS에 입력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전기 전자제품을 어떤 종류별로 얼마를 받아서 이것을 해체해서 해체된 재질별로 얼마만큼 재활용업체로 넘겨서 재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그 실적들을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하는 시스템이 ECOAS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환경성 보장 제도라고 하느냐?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양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과정의 환경성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로 환경성 보장 제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는 제품을 만들 때 유해 물질 사용을 최소화시켜야 돼. 다음에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사전 예방 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사후 관리는 그야말로 EPR이죠. 쓰레기로 배출되었을 때에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잘 재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책임지고 어떻게 하면 잘 재활용하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것인데요. 또 환경성 보장 제도는 EU의 세 가지의 제도를 합쳐서 국내에 도입한 제도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EU에서는 ROHS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ROHS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이 되겠고요. WEEE라고 하는 디렉티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기전자제품의 EPR 제도, 그러니까 폐전기전자 제품을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고요. ELV라고 하는 지침은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과 자동차의 EPR과 관련된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 세 가지 지침을 한데 뭉쳐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해물질 사용 등의 사전 예방과 폐기물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두 파트로 제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 준수 및 자가 선언 조항이 있고요.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 달성 및 자가 선언 조항이 있고요. 재질 구조 개선 지침 준수가 있고요. 재질 구조 개선 제한 있고 재활용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제도는 차근차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볼 겁니다. 사후 재활용 정책으로는 재활용 비율을 달성해야 된다.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판매업자의 회수 의무를 달성해야 된다. 재활용업을 등록을 해야 된다. 관리표의 작성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포장재 등의 EPR과 유사하면서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EPR이라는 시스템의 큰 틀에서는 유사를 한데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규정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 예방의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는데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이 대상이 되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우선 품목들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그게 49개 제품이 되는 겁니다. 제품을 나열해 보면요, 온도 교환 기기로서 냉장고를 비롯해서 제습기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디스플레이 기기로서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모니터 내비게이션들이 있는 것이고요. 통신 사무용 기기로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빔 프로젝터 등등의 제품들이 있고요. 다음에 일반 전기 전자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종류들을 쭉 나열하게 되면은 49가지 제품들이 되겠고요.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은 전기 전자 제품의 사전 예방에 적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사후 관리,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EPR 책임을 규정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 정책에서는 49개 전기전자 제품이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사후 관리에서는 태양광 패널까지 포함해서 50가지 제품이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50가지 품목만으로는 우리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모든 전기전자 폐기물을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전기전자 제품들이 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전자담배도 나오고 있죠. 장난감 등에서도 사실은 전자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이 전기전자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전기전자 제품과 아닌 것으로 딱 잘라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49개 품목이다, 50개 품목이다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고요. 요거 요거 빼고는 다 대상이야. 이런 식으로 열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도 EU처럼 전기전자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은 당연히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적용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 예방 정책으로는 49개 제품, 그리고 사후 관리 정책으로는 50가지 제품이 현재로서는 대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산업기기, 다음에 의료기기 등은 49개 혹은 50개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성 보장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에서 승차 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사전 예방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가 되는데요. 자동차관리법에 들어가 보면 승용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10인 이하를 태울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 규정을 하고요. 11사람 이상이 타는 것은 기본적으로 승합자동차라고 분류를 하는데, 승합자동차 중에서도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약간 특수하게 만들어진 승합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사람 이상이 타게 되는 대규모 자동차는 그 사전 예방 대상의 자동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